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반대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인간의 말만 전하는 단순한 선생이라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리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뭔가 트집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께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하속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은혜롭게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듣고서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또 미혹되었느냐? 가서 트집을 잡아오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죽일 만한 이유를 찾아오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온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또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편견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을 아무라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히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인지 아닌지 알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았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사실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편견에 빠져 있지 말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불의와 악을 대적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